첫 번째 영상에서는 강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순서에 의해서 이번에는 당신이 강사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당신은 강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영상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냐면 당신은 강사를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였는데 이번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느냐면 당신은 강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관점을 좀 바꿔보자고요. 사람은 태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부모님과 소통하기 시작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 이렇게 쭉 일련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경험을 쌓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죠.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앞서 얘기했던 어떤 강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했던 부분에서는 발성이라던가 어떤 강의용 어떤 콘텐츠 만드는 어떤 스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다가 해서 왔을 때 강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만 사실은 살면서 친구들 또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의 어떤 그런 소통을 배우고 익히고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강사라고 하는 직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직업이죠. 그 소통에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 좀 있죠. 일반적인 인간관계는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이야기의 주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강사라고 하는 직업은 소통을 할 주제가 먼저 정해진 이후에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긴 합니다만 친구를 사귀는데 무리가 없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를 나누는데 무리가 없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데에 또는 그 대화를 이끌어 나가거나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강사를 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첫 번째 강의할 때 불과 20-30분도 못 채우고 울면서 도망갔던 적이 있다. 그게 제 첫 강의였다라고 하는 물론 뭐 완벽하게 말하는 첫 강의는 아니었습니다. 뭐 그 앞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다가 아르바이트만 했던 적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본격적인 강의는 게 처음이었는데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저도 30년 가까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인간관계에 문제가 없고 내 앞에 나 한 사람보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떨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강사를 할 준비는 다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무엇을 강의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당신의 사회 경험과 능력은 강사하는 직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은 현재 강의에서 충분히 많이 있고 실제로 강사가 컨텐츠를 준비하는 것에 비해서 자신의 경력을 가지고 강사에 도전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살아온 모든 삶은 강의 컨텐츠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분 중에서 친하면 좋겠습니다만 친하진 않고요. 몇 년 전에 알게 됐던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 계시냐면 장애를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아프리카 보츠나와 같은가 그곳에서 직업훈련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는 여자분이신데 잠깐 한국에 귀국을 하셔서 조금 오래 계시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책도 한 권 쓰셨고요. 그래서 강연도 좀 많이 하셨고 그러다가 국내 꽤 큰 NGO 단체하고 연결이 돼서 국제 봉사 단체를 이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살아오는 내내 장애 때문에 겪었던 모든 삶 자체가 사실은 어느 누구에게서도 들을 수 없는
그분만의 오랫동안 삶의 방이 콘텐츠가 되죠. 좀 극단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삶이 내내 도전이고 내내 새로운 길이었고 내내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었던, 그래서 저도 그분 강연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고요. TV에서 그분이 강연을 한번 하셨을 때도 방청석을 비춰주는데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남들이 겪지 못하는 그런 독특한 삶을 살아오진 않았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삶이 있고 그 경험들이 있죠. 그거를 어떻게 녹여내느냐에 따라서 모두 강의 컨텐츠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그 개그맨 김형곤 씨께서 뭐 가정의 어떤 그런 소중함 이런 쪽 강연을 많이 하셨답니다. 근데 정말로 그분이 하신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 그 중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혼을 하신 다음에 아 이제 나는 이혼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수 있겠네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진위 여부는 솔직히 저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들은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직접 경험을 했던 것들 자체가 완벽하게 하나의 강의 콘텐츠가 되지 못해도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양념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경험들이 내가 해야 되는 강의에 풍부한 양념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완벽한 하나의 독립적인 강의 콘텐츠가 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강의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많은 것들을 살아오는 내내 사실 경험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강의 컨텐츠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였냐면 절대 의리의 위치에 서게 된다 했었거든요. 그거에 반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사실 맞습니다. 그 얘기가. 절대적으로 다 의리의 위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제대로 강사가 된다면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되고 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를 먹여 살려주는 거니까.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사실 강의를 하다 보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양도 다르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이해하는 정도도 다르고요.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다릅니다. 사실상 나는 누구나 다 알아서 들을 수 있을 만큼 쉽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내 강의를 듣는 사람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100명이면 100명 중에 분명히 일부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고 하나하나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떤 방식으로든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하는 만큼 그 수강생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고 강의의 질이 좋아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앞에 있는 수강생들한테 진절머리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죠. 솔직히 저도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강의를 쉬어야 돼요. 아예 그만두거나 어쨌든 잠깐 쉬거나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한테 애정을 쏟고 관심을 표현을 하고 그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고 열이면 열에 맞게 각각에 대해서 전부 다 무언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만큼의 열정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때야말로 정말 강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순간인 거고요. 그리고 정말 제대로 강사로서 살게 된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영상의 마지막 주제가 당신이 하려는 강의는 그게 무엇이 됐든 다른 강사가 훨씬 더 잘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이외에 어느 누구도 당신이 하려는 강의를 당신보다 더 잘할 수 없다. 정확하게 반대되는 이야기죠. 물론 비슷한 강의는 많고요. 만일에 세상에 어떤 종류별로다가 강사 한 명씩만 필요하다 라고 한다면
또 이해가 다르겠죠.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어 강사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외국어 강의 같은 데 가봐도. 저도 역시 수많은 강사들 중에 저와 동일한 같은 주제의 강의라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강의는 사실은 그 사람이거든요. 강의 자체는 강사의 지나온 삶의 궤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빠르다, 말이 느리다, 목소리가 크다, 적다, 웃는다, 찡그린다, 뭐 이런 모든 행동들은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그런 매력이 될 수 있고요. 따라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당신이 하려는 강의는 그게 무엇이 됐든 상관없이 다른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면 됩니다. 사실 준비는 많이 필요하겠죠. 앞서서 강사가 될 수 없는 이유들을 쭉 이야기 나열을 했습니다만 그거는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어설프게 도전하는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의미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당신이 강사라고 한다면 벌써 그 마음만으로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가 될 수 있는 강단을 설 수 있는 준비는 충분하다. 다만 그 이외에 필요한 몇 가지들을 준비를 좀 하는 과정은 필요하겠죠. 여기까지가 당신이 강의를 해야 하는 당신이 강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당신은 강사가 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모든 삶은 강의 콘텐츠가 됩니다. 세 번째는 당신이 강사가 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적어도 내 강의를 듣는 수강생만큼은 사랑하게 됩니다. 많은 관심 갖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강의 못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당신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당신의 강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당신이 강의를 해야만 하는, 당신이 강사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두 번의 영상을 지금 찍었는데요. 이 주제의 제목을 저는 일단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초보 강사를 위한 조언이라고 적어봤는데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좀 더 풀어갈지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어떤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을 한번 짤막하게나마 별도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고요.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갖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 유명 강사 노랑겸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